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유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성유나무 학예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뉴스도 학예전쟁을 하게 되면 성유나무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상 특별히 어려울 건 없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놓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겠고요. 품질 좋은 많은 성유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텃밭에서 키우는 성유나무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겠지만 화분 재배 시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 가능합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전쟁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적인 전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유나무의 여름 전쟁을 하는 이유 내지는 목적은 수간 내부로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해서 품질 좋은 성유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하면은 주지나 부주지 등 위에서 올라온 도장지와 너무 밀집된 가지, 그리고 과범무한 신초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은 잠시 후 제가 하나씩 전쟁을 해나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 올라간 도장지는 직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보다 월등히 빨리 커 올라갑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양분 소모가 심하고요. 주변 가지들의 그늘을 이루어서 꽃눈 분화를 방해하고 저장 양분 축적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지들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유나무는 3회에 걸쳐서 여름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6월 상순과 6월 하순, 그리고 8월 중순경에 실시합니다. 6, 7월은 개화 시기면서 신초 생장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과범무한 새순을 제거해줌으로써 양분 경합을 줄이고 햇빛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착과에 도움이 되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때도 등 위에서 올라온 도장지는 제거해줘야지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전쟁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유나무의 바람직한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성유나무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비워놓고 가지들을 바깥쪽으로 유인해 키우는 개심 자연형 형식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가운데 부분으로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품질 좋은 성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주지의 숫자는 3개에서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지금 주지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이쪽 부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금년에 나온 도장지가 엄청 많죠. 이것도 도장지가 되겠고요. 이것도 도장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쪽에도 도장지가 많은데요. 이 도장지는 다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도장지부터 제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을 보면은 도장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장지가 되겠고요. 이것도 도장지, 이것도 도장지, 저 뒤쪽에도 도장지가 많습니다. 도장지를 보면 약간 색깔이 황갈색이죠. 황갈색에서 금방 눈에 띕니다. 이렇게 도장지들은 직립해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실제로 튼실하게 키워야 할 가지는 옆에 있는 주지인데요. 주지인데요. 주지가 이 도장지를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립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크게 키우려면은, 빨리 키우려면은 이 도장지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장지를 하나씩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도장지를 제거할 때는 바짝 붙여서요. 바짝 붙여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쪽도 도장지죠. 이쪽도 도장지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쪽도 안쪽에 도장지가 있죠.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도장지는 90% 정도 다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주지가 이렇게 있는데 금방 자라납니다. 이 도장지 안쪽에 색깔이 황갈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거를 해줘야지 이 주지가 튼실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장지죠. 조장지는 세력지입니다. 세력이 엄청 셉니다. 보시면은 이 조장지는 이렇게 커 올라가는데요. 이거다 또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조장지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바짝 붙여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쪽에는 괜찮습니다. 일단 사이에 도장지들이 있는데요. 제거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도장지만 제거했는데도 안쪽이 아주 훤해 보이죠. 이렇게 안쪽을 비워놓으면 햇볕이 잘 들어와서 내년에 열매가 열릴 이 가지에 꽃눈들이 잘 형성이 됩니다. 꽃눈 분화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도장지는 무조건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훤해 보이죠. 다음으로 너무 밀집된 가지, 과분만 신초, 그리고 안쪽으로 뻗어 있는 내양지, 또 서로 교차된 가지 등을 제거할 순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나무는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아닙니다. 금년으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유목에 들어가겠는데요. 성목은 아주 나무가 과분무해서 전정할 부분이 많겠지만은 이렇게 유목은 전정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전정할 때 너무 많은 가지를 드러내면은 수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유목의 경우는 그렇게 전정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목의 경우에는 과범무한 신초는 물론이고요. 너무 밀집된 가지는 과감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안쪽에 있는 도장지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 거죠. 햇볕이 잘 들어오게 되니까요. 이걸 보시면 바깥 부분은 열매가 조금 열렸는데 또 안쪽에 보시면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지들이 많이 커 올라오면서 햇볕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범무한, 이렇게 과범무한 상태가 되면은 병충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장지는 물론이고요. 또 너무 밑집된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시 이 나무로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 전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주지입니다. 이게 주지인데 옆에서 가지가 나왔는데 세륵지입니다. 너무 세게 올라가죠. 이런 것은 주지와 경합을 하기 때문에 절단전정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요. 절단전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지와 경합을 하지 않아서 이 주지가 훨씬 더 빨리 자라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 가지는 지금 커 올라가면서 다른 주지하고 겹쳐 있죠. 그래서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세력지입니다. 아주 이렇게 직선으로 도장성으로 이렇게 커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자라게 되고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미리미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기단부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옆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부주지에 등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옆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금 세력지죠? 이것도 세력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제거를 하고요. 이 가지는 여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주지입니다. 주지가 쭉 커가는데 이게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가지, 이 가지도 지금 세력지인데요.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가지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쪽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 가지는 지금 수간 내부로 지금 뻗쳐 있죠. 이러면은 이쪽에 그늘을 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간 안쪽으로 뻗어 있는 내양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제거해도 안쪽이 훤하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안쪽으로 뻗어 있죠. 그리고 고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지금 안쪽으로 뻗어 있는데요. 지금 제거를 해도 되고요.
또 겨울철에 제거를 해도 되겠는데요.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가지는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이 아주 환해졌죠. 햇볕이 아주 잘 들어와서 꽃눈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단부, 그러니까 주지 끝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가지들이 나와 있을 건데요. 여름철 하는 하계 진정 시에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이 주지 선단부를 잘라내면은 수세가 떨어져서 생육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자제하시고 필요하다면은 겨울철에 동계 전쟁 할 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석류나무 화분 재배 시 하계 전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분 재배 시에는 화분에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서 노지보다 나무 자람새가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지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햇빛이 고루 수간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요. 불필요한 잔가지를 제거해서 전체적인 수형을 단촐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주지의 개수는 노지 재배 시와 같이 3개 내지 5개 정도를 유지하되 다주지 형식으로 키우는 게 좋겠고요. 전쟁하는 방법은 노지 재배 시와 유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적으로 석류나무 하계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슨 리빙TV를 시청해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